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동산 뉴스를 제일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줍줍 아파트 분양 소식입니다. 요즘 청약에 대한 열풍이 매우 심한데요. 그 열풍을 거치지 않아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양 아파트 소식은 진해 석동, 운하필요, 미분양 맵 임대, 공가주택, 동호수 지정, 선착순, 일반 매매 공고입니다. 선착순 이 부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인프라는 신청 가능 평수는 84제곱미터만 남아있고 분양가는 2억 4,800만 원부터 2억 6,550만 원까지 가격이 다양하게 있고요. 공급 호수는 89호까지 89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해석동 운하필요 아파트 인프라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롯데마트, 하다로마트, 홈플러스를 도보로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연세S병원이라는 종합병원, 그리고 초포마을 아파트입니다. 장북초등학교를 도보 2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진해도 바로 아파트와 붙어 있어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아파트 안에 석동 2공원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도 가격이 1억이나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해석동 운하필요 아파트의 최근 매매 거래가는 가격 낮은 순으로 보면은 전세를 끼고 3억 3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3억 500에 지금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 차이가 6천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거 보면 그만큼 살기 좋은 아파트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월 14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2순위는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외에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 외에 무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워낙 살기 좋은 아파트고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1순위와 2순위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 체결 계약 내용은 신청 접수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만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면서 1세대 1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에서 만약 2주택을 다 하셨다가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다 부적격 처리가 되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내용입니다. 청약 통장은 따로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1월 14일에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세대 전원 모두 무주택자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모두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동호수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분리가 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이었다가 임대 시행 중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공사 면도된 주택입니다. 주택의 내 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임대되기 때문에 세대의 파손, 불량, 노후, 미비 등 사유로 일체의 하자 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을 개방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21년 2월 8일부터 2월 19일에 확인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접수, 아까 LH 청약센터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용하여 주시고, 동호수 지정 순번 추첨은 2월 23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에 대한 서류 제출 따로 필요하고요. 서류 모두 다 마무리되신 후에 계약 체결은 21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그 다음에 잔금 납부 및 입주는 4월 11일부터 5월 11일입니다. 계약 체결 기간, 즉, 4월 7일부터 4월 9일에 10%를 납부하고요. 잔금 납부 4월 12일부터 5월 11일. 이때 90%의 잔금 납부와 예치된 관리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잔금 연체 시에는 6.5%의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즉, 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가 돼도 가능하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청약을 안 넣으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시고 LH 청약센터를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따로 인터넷이 아닌 LH 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버블, 폭락,
분양과 같은 일반인들은 알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